아, 소무 인도교인데 공사 차량은 다니네요. 소무이도 목녀 해변, 맹사 해변 아직 한 300m 넘게 남았네요. 아, 벌써 뭐 바위가 바다와 다 보입니다. 저쪽이가 해녀섬이고요.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해녀들이 전복을 따서 잠시 쉬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쪽이. 자, 맹사 해변에 넓이는 한 50m 정도 되고, 보시는 것처럼 이 모래는 조금 목녀 해변. 우측개미 구미. 저쪽에 팔미도네. 저쪽에 팔미도. 아, 정박했던 배가 이제 떠나나 봅니다. 바다 호가입니다. 고기잡이 나가는 것 같아요.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소무이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소무이도는 영종도에서 다시 무이도로 가서 무이도에서 소무이도까지 가는 바다와 섬과 섬이 이어지는 길입니다. 소무이도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소무이도의 삼거리가 나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호룡곡산으로 가는 길이고, 왼쪽으로 방향을 틀면은 광명항, 바로 소무이도 가는 길입니다. 거의 도착을 하였습니다. 이 삼거리에서 왼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호룡곡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왼쪽으로 방향을 틀겠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차량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막 삼거리에 오기 전에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도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쭉 오시는 길에 가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을 하시고 주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소무이도로 가는 소무이 인도교를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소무이 인도교를 지나면은 왼쪽으로는 떼무리항과 오른쪽으로 바로 안산 산으로 올라가는 트레킹 코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안산 하도정으로 올라가는 길을 위로 산으로 하겠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있고 바다가 있고요. 방금 전에 소무이 인도교를 건너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수산 근어물 직매장도 있고요. 이쪽은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매점들이 쭉 있는 것 같아요. 이쪽 장군바위 쪽으로 올라갈 수가 없고요. 보니까 떼무리 선착장 안산 정상까지 전망대까지 쭉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정상 215m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을 오르니까 철쭉인가요? 진달래인가요? 이 계단을 쭉 올라가야 됩니다. 데크행 계단이 쭉 나오는데 이제 흙길이 나오네요. 사람들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쭉 올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이런 계단인가 봐요. 저기 뭔가 정자가 보입니다. 거의 다 올라온 듯한데. 드디어 도착을 하였습니다. 소무이 인도교를 출발해서 소무이도의 가장 높은 산 안산까지 도착을 하였습니다. 높이가 74m입니다. 여기 정자에 사람들이 많이 쉬고 하도정. 있습니다. 아래에 해녀섬이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에 이쪽에 길이 있네요.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데크도 없고 바위에 흙도 그냥 내려가면 될 듯. 목녀 해변, 맹사 해변 아직 한 300m 넘게 남았네요.
내려가는 길인데 벌써 뭐 바위가 바다와 다 보입니다. 파도도 보이고 배도 보이고 섬도 보이고. 하도정 정자가 있던 안산 정상에서 내려오는 길은 흙길과 돌멩이와 이렇게 대흙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 멀리 해녀섬이 보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봅니다. 꺾어지는데 소나무가 우창하네요. 중간에 벤치가 있고 철쭉인가요 이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아 이제 거의 바다에 도착한 것 같아요. 해녀섬 해리도네 저기. 아 저쪽에 해녀섬입니다. 해녀섬. 저쪽이가 해녀섬이고요. 바람이 엄청나게 붑니다. 해녀들이 전복을 따서 잠시 쉬는 곳이라고 합니다. 저쪽이. 자 해녀섬이 보이는 곳에서 잠시 다시 내려가도록 합니다. 저 밑에 해변이 나오네요. 해변이 또 하나의 바다가 나옵니다. 해녀섬에 조금 지나니까 아 이쪽은 사유지인데 개방을 해줬나봐요. 아 이게 뭐 흰 조개 껍질인가요? 이건 맹사해녀길이고 해녀섬길 소무이도. 여기가 맹사해변입니다. 아 허옇은 거는 조개 껍질이네. 조개 껍질. 자 맹사해변의 넓이는 한 50m 정도 되고 보시는 것처럼 이 모래는 조금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여기 조개 껍질이라 발을 다칠 것 같아요. 맹사해변입니다. 여기가 맹사해변. 자, 사람들은 많이 찾았어요. 목녀해변까지 쭉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 여기 옛날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가족과 함께 여름 휴양을 즐겼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을 비롯해서 소무이도의 62%는 정명굿이라는 개인 사유지라고 합니다. 이제 목녀해변으로 올라갑니다. 먼저 떠나신 분들 저기 있어요. 막막히 있어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km 정도 트레킹을 한 것 같습니다. 아, 바다에 배들이 막 돼 있고 저 아래에 해녀섬이 보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저쪽이 보시면 여기 이 지역에 아주 바위가 멋있습니다. 그리고 멋진 나무가 있고요. 곳곳에 철쭉이 피었네요. 명사해변에서 목녀해변으로 가는 길은 이렇게 다시 산길로 올라가야 합니다. 곳곳에 아름다운 철쭉이 피었습니다. 중간에 언덕이 나고 저 위에 무슨 건물이 하나 보여요. 이곳이 바로 목녀 지점입니다. 목녀란 쌍녀로 가는 길목이고 쌍녀는 물 밑에 두 개의 바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목녀 해변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철쭉하고 벚꽃인가요? 네, 여기에 철탑이 있고 뭐 송신기, 수신기 같아요. 목녀 해변길, 명사 해변길, 목녀 해변길. 맹사해변까지는 여기까지 165m. 거의 다 온 듯해요. 저 건물이 보이는 거 보니까. 예, 아카시아 나무, 진달래, 저 밑에 개나리. 완전히 군락을 이뤘습니다. 개나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 뭔가 보입니다. 하하, 건물이 보이네요. 해변이 있습니다. 아, 저쪽으로 해서 이제 나갈 수 있는 곳인가 봐요. 허허 이 낚시질 완전히 했어요. 저 양이가 아 여기 맹사의 해변
부처개미 전망대? 부처개미 전망대? 여기로 쭉 사람들이 지나가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갈매기가 앉아. 아, 드디어 여기에 목녀 해변이 나왔습니다. 넓진 않고 길이는 한 80m에서 100m. 목녀 해변 뒤로는 이렇게 바위들이 있습니다. 바위 산이 있고 해변이 있는데 사실 해수욕하기는 좀 어렵고 보니까요. 그래도 뭐 하려면 할 수도 있겠고요. 여기는 목녀 해변. 저 앞에 비행기 떠 있네요. 비행기. 배도 많네요. 섬도 있고. 저 앞으로 한번 쭉 가볼게요. 이런 것도 있었어. 여기가 목녀 해변. 바로 저 앞에 해녀 섬이 보입니다. 이쪽은 해수욕이 가능할 듯 합니다. 아주 물이 깨끗합니다. 목녀 해변이고, 목녀 해변의 길이는 이쪽과 왼쪽의 소무이도의 박물관이 있는 곳까지 전체적으로 합하면 한 250m 정도 됩니다. 매년 10월이면 인천 원투 낚시대회를 하는 곳이 바로 이곳 소무이도입니다. 지금 시간은 바닷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방금 전에 이쪽으로 왔는데 지금 벌써 이쪽으로 한 2m 정도 물이 더 올라와 버렸어요. 바닷물이. 엄청나네요. 여기 잘못하면 못 지나가겠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공들도 많아요. 저쪽에 보면 낚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언두꾸미, 언두꾸미. 주먹만가. 여기는 언두꾸미로서 건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곳입니다. 목녀 해변이에요. 목녀 해변. 크지 않아요. 한 100m 내외. 저 끝까지 봐서 100m도 안 될 것 같아. 모래가 조금 있으면서 조개 껍질이 너무 많아서 그냥 앉기에는 좀 힘들어요. 방금 전 언두꾸미에서 본 해변에서 왼쪽으로 계속해서 목녀 해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고기섬 횟집이라고 있습니다. 고기섬 횟집.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소무이도 스토리오. 이곳이 소무이도 박물관인데 코로나로 문이 닫혀 있습니다. 대무리호라고 되어 있다. 뭐하고. 실제 이게 이제 배인가 봐요. 그룹배 떼무리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곳 목녀 해변 해수욕장이 매년 인천 원투 낚시 대회를 하던 곳입니다. 위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왔으니까 이 길을 쭉 따라서 왔나 봐요. 지금 현재 위치가 여기입니다. 목녀 해변 목녀 해수욕장. 지금 여기 왔으니까 아직도 이렇게 돌아서 갈라 그러면 한참 더 가야 되겠네요. 이쪽으로 쭉 가나 봐요. 좋은 날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해변길을 따라 쭉 가겠습니다. 여기 마을이네요. 마을 성카페 좋은 날. 이게 지금 목녀 해변인가 봐요. 전체적으로 다 여기 보면 중간에 쭉 있는데 저기도 다 마찬가지. 근데 여긴 사람들이 없고 아까 먼저 놀았다.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여기. 지금은 목녀 해변 해수욕장에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래사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물이 빠질 때는 이곳에 50m 이상의 모래 해변이 생깁니다. 주변에 카페와 식당과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가 목녀 해변입니다. 이 낚시도 가능하네요. 네. 멋있습니다. 여기 이 데크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목녀 해변을 뒤로 하고 부축개미 전망대로 자리를 이동합니다. 가는 길에 벚꽃이 피어 있습니다. 아직 벚꽃이 완전히 지지는 않았습니다. 대크길에 올라서 목녀 해변. 망대가 있네요. 좀 가니까 나 아주 진달래 철쭉 아주 만개를 했습니다. 여기 전망대가 나옵니다. 무이 바다 누리 길 조망 안내돼 있습니다. 대부도 선재도 여기서는 알 수가 없고요. 뭐 저쪽에 아마 영흥도 국사봉하고 영흥도 십리포 해변인가 봐요. 그리고 이쪽이 대부도하고 이쪽에 제부도하고 뭐 다 있나봐요. 아, 이곳 전망대에서 여러 섬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제부도, 선재도, 영흥도 다 아름답고 멋진 섬들입니다.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데가 있네요. 아, 뱀의 도아리를 했다. 부축개미 구미. 저쪽이 팔미도고요. 저쪽이 인천대교. 송도 국제도시, 저쪽이 영종도가 되겠습니다. 아, 저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제가 건너온 다리입니다. 저쪽이 부축개미라는 뜻은 섬의 모습이 뱀의 머리 같다는 뜻입니다. 부축개미입니다. 뭐 뱀의 머리 부위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형을 보면은 아까 저쪽으로 갔는데 요렇게 쭉 돌아가지고요 여기 부축개미 있는 데서 다시 요 바로 바다예요. 이게 뱀처럼 생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폭이 얼마 안 돼. 여기 지나는 길에 벚꽃 대나리 진달래가 피어 있습니다. 유람선 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방금 전에 여기 부축개미 이 뱀의 머리 부위라고 그랬죠. 이쪽으로 지금 쭉 돌아왔어요.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바로 바다예요. 굉장히 좁아요. 돼요. 여기 대나리들이 엄청 있습니다. 현재 소호 무의도에서 북서 방향인데 개나리와 나무와 수풀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 있고 해안선이 직백입니다. 요 밑에 숨겨진 해변이 하나 있습니다. 저기 사람들도 계시고 멋있네요. 아주 좁아요. 아마 요거 밑으로 해서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위도 있고 멋있습니다. 나무가 굉장히 울창하네요. 여기는 여기에 밧줄이 저기에 있어요. 밧줄을 타고 저쪽으로 쭉 내려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소무의도에 숨겨진 명당입니다. 아주 독립적으로 공간이 사이로 잘 내려갔네. 이 사이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또 뭔가 있습니다. 아, 떼무리 선착장까지 아직 280m 남았고요. 섬에서 떨어져 나간 곳이라 이렇게 해서 떼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부축개미 전망대에서 떼무리 선착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떼무리 선착장 쪽으로 가겠습니다. 곳곳에 사람들이 있어서 위험하네. 여기는 여기도 숨겨진 공간이. 저 앞에 아까 제가 건너왔던 소무의도 인도교가 보입니다. 계속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나다 보니까 곳곳에 멋진 곳들이 많아요. 이 손을 벌려놓은 나무 같아. 여기 아래도 멋진 곳이네요. 근데 밧줄 없으면 내려가기 힘들 것 같아. 자, 계속해서 데크길이 나옵니다. 선착장까지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가는 길에 데크길에다가 개나리들이 활짝 핍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티파니 카페 아까 저주 때 떼무리 그 목녀
해변 쪽에 있었었던 것 같고요. 이쪽에 가면 땜리라는 국수가 있나 봐요. 아, 이거 동백나무 아닌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아, 여기 건물이 있습니다. 개나리가 여기 굉장히 많네요. 진달래보다도 개나리가 더 많아요. 드디어 소, 무이, 대교, 인도교가 나옵니다. 돌아서 가네요. 여기 선착장입니다. 이제 마지막인가봐요. 여기 이제 선착장에서 마지막으로 해서 저쪽으로 해서 이제 걸어 나가면 끝입니다. 여기가 선착장. 자, 부처개미하고 인도교 시조묘라고 있습니다. 시조묘. 여기에 관광 안내도 있고 소무이도 느린 우체통도 있습니다. 하하. 여기 관광 안내 있고 여기는 소무이도 수산 근어물 직매장입니다. 잠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소무이도 수산 근어물 직매장. 크지는 않네요. 낚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소무이도의 대부분의 트레킹 코스를 마치고 마지막 떼무리 선착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는 특산물 판매장과 관광 안내소, 느린 우체통이 있습니다. 선착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박했던 배가 이제 떠나나 봅니다. 바다 호가입니다. 고기잡이 나가는 것 같아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식당이 있고요. 카페도 있고. 저 앞에 카페 있네요. 민박도 가능합니다. 대모의 선착장 옆에는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박도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가 있습니다. 전어구이를 판매하는 곳도 있는데 아주 유명한 곳인가 봅니다. 잠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먹지는 못하고 이렇게 한참을 전어구이 집에서 걸음을 멈추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사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주변에도 다른 횟집과 카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떼무리 선착장을 한번 둘러보고 소무이도를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착장 쪽에 있는 곳입니다. 건어물하고 식당하고 집이 쪽에 있고요. 여기 낚시터가 있습니다. 인도교 앞에. 네, 여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쪽으로 쭉 해가지고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낚시터인가 봐요. 이곳은 소무이도 인도교 바로 아래에 있는 낚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매표소가 있고 안쪽에 낚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낚시할 수 있는 곳이고요. 여기 인도교 아래입니다. 이쪽으로 쭉 가서 저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따로 뭐 관리하시는 분은 없고요. 저기 다리 밑에서도 낚시하시네요. 대무리항 선착장과 소무이교 낚시터를 쭉 둘러봤습니다. 이제 왔던 길을 다시 돌아서 갑니다. 오늘은 인천 중구 무이동에 있는 소무이도를 찾았습니다. 소무이도를 가기 위해서는 소무이 인도교를 걸어서 지나야 합니다. 소무이도에 걸어서 도착하면은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떼무리항과 안산행 두 갈래 길입니다.
안산행을 택하면 산으로 오르는 길입니다. 안산의 높이는 74m를 정상에 도착하면 하도정이 나오고 다시 맹사해변과 목녀해변과 부측개미 전망대를 거쳐서 다시 떼무리길을 지나 떼무리항까지 도착합니다. 떼무리항에서 낚시를 하실 수 있고 다시 무이도로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즐거운 트레킹 코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